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되면서 2차 전지의 부침이 심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LFP는 절대 싸지 않다. 그래서 절대 대세가 될 수 없다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SK온이 그 폴스타 5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공급한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차가 이제 바로 그 폴스타 5 앞으로 이제 아마 2025년부터 생산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는 이제 뭐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폴스타는 볼보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볼보사나 이제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요 차가 이제 2025년부터 생산할 계획이고 문 4개짜리 그랜드 투어 이제 모델 길이가 몇 센치죠? 56cm에 이른 달하는 초장폭 하이니켈 배터리 이제 니켈 함량이 80% 이상이 되는 이제 하이니켈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좀 최신형 모델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그게 되고요. 네. 응극 쪽에서 이제 실리콘 함량을 높여 가지고 충전성과 이제 에너지 밀도도 높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폴스타를 좀 설명을 드리면 폴스타라는 회사는 스웨덴 볼보사의 전기차 자회사입니다. 이제 네. 그 볼보는 다들 아실 거고 그 볼보사가 전기차 사업을 제대로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회사 밑에 별도로 자회사를 전기차만 하는 자회사를 이제 폴스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그 볼보가 사실은 중국 회사입니다. 네. 예, 원래는 스웨덴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지분 100% 인수해서 사실 볼보는 중국 회사고 그러면은 이제 폴스타도 중국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회사가 중국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K3원계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많이 얘기되고 있던 이런 레토릭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국이 값싼 LFP 배터리를 앞세워서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얘기는 올해 내내 이런 기사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최근에 특히 더 2차 전지 주가 하락하고 맞물려서 네. 많이 나왔던 그 얘기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얘기가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저 얘기를 했으면 그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이제 소설가인 거고 기자가 저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기자가 아니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X기 뭐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죠.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또 같은 맥락입니다. 르노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계 자동차 회사 이제 잘 아실 텐데 르노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LFP 배터리 포기하겠다. 그 이유가 이제 부품 함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더 그루의 홍성일 기자님이 11월 7일날 이제 게재한 기사고요. 요 기사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조차입니다. 조차에 이제 LFP가 아니고 NCM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이쪽에 그 르노 쪽에 이제 수석 엔지니어하고 이제 그 인터뷰한 기사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네. 거냐면 콤팩트 전기차 R&D하고 뭐 이런 좀 비용 절감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시는 이제 그 수석 엔지니어 짐 르 보류뇨 엔지니어링 총괄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얘기에 따르면 전기차 원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는 저렴한 LFP 배터리가 아닌 3원계 배터리를 이제 적용을 했다. 저게 이제 저거 틀린 얘기고요. 자꾸 이제 그래서 X를 표시하시는 거군요. 예, 예. 네. 자꾸 이게 너무 뭐랄까 이 가짜 뉴스가 너무 횡행하니까 그 네. 가짜 뉴스가 지금 당연하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서 LFP 배터리 저렴하다는 얘기가 수식어처럼 쓰이는데 저렴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 틀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서 LFP 배터리를 도입하고 있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NCM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한 이유를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건데 여기도 보면은 앞다투어라고 돼 있는데 저것도 네. 잘못된 거예요. 앞다툰 게 아니고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 중에서 일부 자동차 메이커들이 일부 모델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것도 이제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거짓말이 일종의 관용구처럼 쓰이는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수석 엔지니어 얘기가 밀도가 낮고 이제 부피가 큰 LFP 기술이 문제가 된다. 컴팩트하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LFP 배터리보다 그 이제 LFP 배터리를 NCM 대신에 넣으면 훨씬 더 무거워져서 이제 러닝, 기어, 브레이크 등등 기타 부품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LFP 배터리로 쓰는 것보다는 NCM 배터리로 만드는 게 훨씬 차를 안전하고 성능 좋고 싸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NCM 배터리를 채택했다라고 이제 수석 엔지니어가 지금 얘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물어보니까 NCM 배터리를 적용해도 그럼 가격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같은 배터리 용량이 장착되는 조회보다 약 원가를 30% 줄였다. 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NCM 배터리를 사용을 하더라도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NCM과 LFP 배터리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 납니다. 거의 안 납니다. 아, 네. 예. 오늘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모저모 다 따져보면 NCM 배터리가 오히려 LFP 배터리보다 더 싸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제 저기도 나오지만 이제 에너지 밀도라는 좀 이제 이론적인 거를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갖고 왔습니다. 에너지 밀도, 이제 에너지 덴스티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전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2차 전지. 전지는 이제 그 전기 전자의 그 연못 지자입니다. 그래서 아, 연못 지자였군요. 예. 전기가 담긴 연못. 이제 그러니까 연못이니까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밀도는 이제 한자가 그 빽빽한 밀자의 그 정도를 뜻하는 그 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못, 그릇 안에 전지 안에 얼마나 빽빽하게 전기를 담을 수 있느냐, 전기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에너지 밀도라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전기를 그러면 왜 빽빽하게 담아야 되냐? 그거는 바로 크기와 무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수석 엔지니어가 그 르노 쪽의 수석 엔지니어가 얘기한 게 그 컴팩트한 전기차를 만들 때 있어갖고 이런 크기와 무게의 제약 때문에 LFP는 안 되고 NCM으로 우리는 가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바로 저 얘기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얘기가 네.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에너지 밀도는 단위 무게당 혹은 단위 부피당 저장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정의고요. 즉 배터리 1kg 혹은 배터리 1세제곱미터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전기차용 2차 전지에서는 부피보다는 무게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차 쪽에서 에너지 밀도를 얘기할 때는 통상 단위 무게당 저장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그 F = ma는 저기 뉴턴의 그 운동 제2 법칙 이제 중학교 물리학 시간에 이제 배우신 바로 그 내용이고요. 아, 중학교였나요? 예, 중학교입니다. 네. 예. 저기서 이제 에너지 밀도는 이제 F를 그 왼쪽으로, M을 왼쪽으로 이제 이항해서 M분의 F, 그러니까 질량분의 에너지가 바로 에너지 밀도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거는 이제 가속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팩트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무게는 차량 성능의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 노력이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이제 전반에 그 기술자들이 매일매일 노력하는 게 바로 그 에너지 과제겠네요. 밀도를 예, 네. 그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LFP하고 NCM하고 비교하는 그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나 기자들이나 하는 얘기가 LFP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너지 밀도는 네. 낮지만 하고 퉁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에너지 밀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나쁜 거는 그거는 성능 자체가 떨어지고 가격 면에서도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한번 보시면 이 차에서 이제 그 무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요 자료는 제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겁니다. 네. 예, 1500kg 차량을 10% 경량화했을 경우에 연비가 3.8% 향상되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밟았을 때 제동거리가 5% 줄어들고요. 가속 성능이 8% 향상하고 차체 내구 수명이 1.7배 높아집니다. 저런 다양한 장점이 차량 경량화에 있는 거고 네. 배터리를 LFP를 넣느냐 NCM을 넣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당연히 LFP 배터리는 대체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요걸 이제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K 배터리의 가장 주력 제품 이제 차세대 주력 제품이 최신
제품이 저 NCMA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니켈이 90% 이상 들어간 이 배터리의 경우에 에너지 밀도는 305와트시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kg에 305와트시의 에너지가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반면에 LFP 배터리는 165와트시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무게일 때 NCMA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85%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요. 동일 에너지의 경우에 NCMA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46% 정도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보통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한 2kg 정도, 2톤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46%면은 대략 한 뭐 2kg니까 뭐 엄청나게 뭐 800kg 정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말이 800kg이죠? 예. 네. 2톤 아니고 그건 차량 전체 무게가 2톤이고. 네. 배터리 무게는 대략 그러면 한 50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00kg라고 보면은 500kg에 46%면 거의 뭐 200kg, 250kg가 네. 되잖아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150kg을 경량했을 때 엄청난 성능 향상이 나타난 건데 한 20% 정도 무게가 더 가벼워지니까 엄청난 성능 향상 효과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 85%가 이제 더 많은 동일한 무게일 때 85%가 NCMA 배터리가 더 많은 이제 에너지를 탑재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에너지를 뭘 할 수 있냐?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 85% 더 긴 1회 충전 주행 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를 보통 얘기를 하니까 저것만 보통 생각하시는데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 나오는 더 좋은 가속 성능, 85% 더 넓은 실내 공간, 85%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저 이제 장점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가 지금 시장에 대세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근데 이 그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가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다. 좋은 양극재란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한 양극재가 좋은 양극재라는 건데 저 자료는 이제 LG 화학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게 요 표는 이제 항상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LFP가 NCM보다 30% 저렴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NCM은 맨 왼쪽에 있는 NCM 622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NCM 622은 K 배터리가 이제 한 4, 5년 전에 개발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런 거고요. 네. 좀 구형 NCM이고요. 거기서 이제 니켈 함량은 계속해서 향상을 하면 그러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NCM 622에서 니켈을 70%, 80%, 90%까지 간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제 NCMA라고 하는 저게 니켈 함량이 90%까지 들어가 있는 이제 높인 그 이제 모델이 되고요. 네. 그래서 NCMA를 만들어서 니켈 함량이 90%가 넘어가게 되면 그 양극재는 LFP보다도 오히려 저렴하게 나옵니다. 저게 이제 저렴해진다. 저렴해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성능도 우수하고 여기서 성능이 우수한다는 거는 이제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가격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울트라 하이니켈이 지금 현재 대세가 되고 있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NCM 계열에서 보면 NCM 622은 NCM 그 NCMA에 비해 갖고 가격이 30% 정도 더 비싸면서 그러면서 30%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도 나쁜데 30% 더 비싸면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 NCM 622 양극재를 만들던 이제 그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계 이제 바스프 토다나 그다음에 유미코아 같은 그런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NCM 622의 기술에서 멈춰 있을 때 우리 양극재 회사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들이 이제 NCMA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일한 NCM 양극재일 때 유럽의 유미코아는 우리 거보다 30% 더 비싸고 더 무거운 걸 파니까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장을 에코프로 BM이 다 뺏어오면서 지금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서 그게 주가가 상승하게 된 네. 그런 그러니까 거고요. 이 배터리에서 보면 양극재 기술의 핵심인 거네요. 핵심입니다. 네. 예, 핵심입니다. 예.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양극재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요소가
첫 번째는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 높이기가 어려운 게 니켈을 그 함량을 높이면은 이제 이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데 대신에 니켈이 함량이 높아지면 불이 잘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니켈 비율을 높이는 이게 핵심 기술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별 상대 가격. 이제 NCM이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산, 즉, LFP는 인산철이 들어가고, LFP는 탄산 리튬을 쓰고, 우리는 수산 리튬을 쓰니까, 이런 원소별 상대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좀 이제 달라지는 양극재 가격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극재 업체의 경쟁력은 하이니켈 기술을 다룰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원소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극재 업체의 경쟁력이고, 다양한 원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경험에서, 업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업계 탑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그 이 언론 지식인 애널리스트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곡학 아세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 요 연구원이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정원성 애널리스트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NFP가 이제 가격적으로는 좋은데 매력적인 배터리가 될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LFP 배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막 시작한 단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틀린 네. 얘기예요. LFP는 울트라 하이니켈보다 싸지 않고요. 지금 저거는 올해 방송에서 한 얘기고 작년에 저 연구원이 리포트를 썼을 때 그 리포트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내놓은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의 이제 리포트인데 보시듯이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NCM 622, NCM 811, NCM 9반반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그 연구원이 자신의 그 리포트에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습식 공정을 쓰고 있는데 건식 공정을 쓰게 되면 오히려 LFP보다 NCM 811이나 9반반은 LFP보다 가격이 더 싸다. 라고 자기 리포트에 저렇게 적어놓고 네. 올해는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곡학 아세고 최근에 이제 그 뭐 현대차 그룹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증권사의 이해관계들, 여의도의 이해관계들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을 바꾼 작년에 쓴 리포트를 자기가 올해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고요. 다음 보시면 LFP 전기차 배터리로 유럽 진출한 중국에 대해서 업계는 글쎄하면서 이제 한국 배터리 업계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LFP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시장 진입 장벽은 낮지만 에너지 밀도 또한 낮아서 이게 온도에 되게 민감하고 온도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LFP를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채택은 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LFP 배터리 장착한 모델을 내놓는다고 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이거는 미지수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유럽에서 LFP 배터리가 잘 팔리고 있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듯이 이제 중국 LFP가 유럽을 석권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은 최소한 30% 40%는 LFP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실제 데이터는 3%도 안 됩니다. 아, 3%예요? 3%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단체로. 애널리스트들, 그다음에 기자들이 단체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최근에 이 그 속초 TV라고 요게 이제 아마 그 자동차 그 유튜버 모터라인에서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한 겁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그 저 CATL LFP가 탑재된 내의 전기차를 타고 속초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네. 그 205km 간다고 돼 있잖아요. 몇 km를 실제로 가는지 달려 보니까 아, 실제 해봤네요. 예, 실제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탔을 경우에 183.2km. 세 사람이 타니까 169.3km 가더라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다섯 명 타면? 예, 150 네. 가겠죠. 짐 싣고 이러면 더 떨어지겠죠. 네. 저게 가을에 테스트한 거고요. 그럼 겨울철에는 도대체 얼마나 간다는 겁니까? 또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온도에 민감하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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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저런 걸 지금 팔고 있다고요. 지금 3천만 원 받고. 네. 예, 다음.
요거는 이제 그 메트로 신문의 이제 허정윤 기자님 이제 그 기사인데 LFP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 하지만 LFP는 결코 싸지 않다. 왜냐하면 재활용 가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 예. 네. 살 때 가격만 있지만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재처리하든지 이제 되팔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가격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LFP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돼서 땅에 묻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땅에 묻어서 환경오염이 일어나니까 그 환경오염 비용을 추가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더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NCM 배터리는 다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EPR 도입을 사실상 네, 여기까지만 보실까요? 예, 예.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EPR 도입 요거까지만 보시죠. 아, 예, 예, 예. EPR이 뭐냐면 이제 그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폐기물을 발생시킨 제조사가 그 폐기물을 사가는 정책입니다. 아. 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형광등이나 타이어, 폐전지 같은 게 주로 저 EPR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 EPR 제도를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을 때 배터리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했는데 저게 환경부에서 억지로 우겨서 했고 그거는 이제 현대차를 위해서 한 겁니다. 저렇게 하면은 배터리가 현대차 손에 들어가니까.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NCM 배터리는 시장에서 팔 수 있거든요. 지금 팔면 한 개당 300만 원씩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다시 그래서 그거는 철회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LFP는 이 폐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EPR을 적용하겠다 하는 네.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